마리아고 홍자는 왜 저랑 리젠스야 왔어? 아니 우리도 오고 싶었는데 스케줄 하도 밀려있었고 또看看是谁来了大师错歌手宋佳仁及洪子终于转学来到仁哥啦一出场就开始爆虎东的料 스타킹에 3개월 동안 반고정 패널이었거든 됐어 3개월 내내 그 말이 기억에 났어 아 형이 했던 말이? 뭐라고 했어? 홍자야 그 입 좀 닫아라 지금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냥 니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니는 가만히 있으라 니는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어. 오디오 몰리는 거 싫다 싫어한다 소문을 많이 아니, 들었는데 그쵸 어색해 마음을 막 졸이고 있었는데 어. 쉬는 시간에 아니다 다를까 딱 말을 거시는 거야 어. 혼자야 어, 이 말투 너무 무섭지 않아? 맞아 뭔지 알아 내 선배님 이렇게 말을 했는데 니 잘하더라 니 꼭 잘 될 기다 우와 진짜 진짜 요만큼도 안 보태고 진짜 요만큼도 안 보태고 카메라도 안 돌아가고 있는데 안 돌아갔지 개인적으로 찾아가가지고 그래 그래 오 이거는 本来以为是暖暖的结尾，没想到又来个搞笑反转。 최근에 같이 프로그램 19였거든. 근데 거기서 스타킹 나온 거 기억을 못 하더라고. 우리 선배님이 강신영 나갔었는데 엄청 뭐라 했다던데. 어느 선배님? 이제 판수를 했던 선배님이 강신장에 강신장이 나갔는데 차례가 와가지고 말했는데 뭐 버벅대고 잘 못했나봐. 그 뒤로 말 한마디 안 시켜주고 끝난 거야. 지금까지도 말 안 하신다는 그분. 그 이후에 소문에 의하면 그 장시간 녹화하는 그런 프로그램 할 때는 패널들 나와서 힘들다고 하면 이게 힘들면 너네 가라고 이런 연애를 할 자격 없다고 그런 소리도 했다고 들었어. 想看两位臭女王和仁哥成员们会擦出什么火花，就快上爱奇艺台湾站吧。